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그리스도 따라잡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아주 오래전 태고부터 이교 사상과 거짓신과 정령 숭배와 우상 숭배를 통해 마귀의 길을 걸었고 파멸과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여호와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여호와의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이신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에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세워놓으셨는데 그 생명나무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의 여자가 그리스도 대신 뱀 사탄을 택함으로 하나님을 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명하신 때는 아담의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그 죄에 동참하게 된후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의 구원 언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서 씨라는 뜻으로 여자를 통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인데 그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사탄이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를 사주하여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만들어주신 피 흘린 가죽옷에 숨겨져 있고 아벨의 양첫 새끼의 제물에 피 흘림으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후로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짐승을 피의 번제로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피제물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인간을 참아 보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하신 방주였고 방주는 그리스도 교회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즉 그리스도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멸망에서 구원받았고 그 믿음의 증거는 구원받은 후에 노아가 드린 피뿌린 번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늘에 징조를 주셨는데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이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노아의 번제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은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세겜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전쟁에서 롯을 구원하고 승리했을 때 그리스도의 현현이신 의와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맞이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함께 나눈 성찬과 같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매우 구체적인 언약을 주셨는데 쪼갠 것입니다. 쪼갠 것은 예레미야 34장 18절에 쪼갠 것과 같은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이 쪼갠 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예표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몸에 나타난 것은 할례와 그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할례는 피 흘림과 죄사함이며 이삭 번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하나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번제물로 바쳐졌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은 야곱을 통해 장자권으로 나타납니다. 장자권은 세속적으로 상속권과 주도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 시민권입니다. 이 장자권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권, 영원한 생명입니다. 장자권은 야곱이 탈취했고, 그 장자권은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는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 히브리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히브리인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는데 이는 여호와의 언약인 장자권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밝히셨고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는 열 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으로 애굽이 초토화된 후에야 히브리인들을 내보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표적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리고 그 고기와 무교병 즉 쓴나물을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고기는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며 무교병은 죄사함, 쓴나물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을 유월절 페사크로 정하고 그날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영원한 속죄양이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는데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구원의 강으로 상징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이며 그리스도의 몸,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에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명하셔서 365일 아침 저녁으로 또는 절기 때마다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는데 하나님은 제성소와 피의 제사를 통해 죄사함과 은혜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여호와의 언약이시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은 신실한 종 다윗을 통해 확실하게 세워졌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의 한 장소이며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림으로 재앙이 멈춰섰던 바로 그 장소이고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후에 그리스도께서 승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의 언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구약적 성취였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 숭배를 하여 혼돈의 시대를 지났는데 이때가 사사기 시대이며 마지막 사사 선지자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기름부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은 메시아의 오실 길 여호와의 언약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비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간음녀 밧세바의 아들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이는 다윗의 처절한 회개와 구원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영생을 상징하며 곧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인자와 진리를 수없이 말씀했는데 인자 헤세드와 진리 에메트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인자 헤세드와 진리 에메트를 보면 그리스도라고 해석해야 하고 피의 제사도 역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대체해야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역사적 혈통적 이스라엘은 양분되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전락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서 선지자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옛 고토인 예루살렘을 회복했지만 결국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장사꾼인 대제사장들만 남아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포로시대에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니엘과 에스겔의 그리스도 신앙이
이스라엘의 죄악 속에서 해같이 빛을 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아브라함과 유다지파 다윗의 혈통을 따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30년간 요셉의 가정에서 목수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들을 돕다가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택하셨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팔아넘기고 자책하여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가장 최고의 형인 십자가형을 빌라도에게 언도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예루살렘에서 전파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핍박자 사울이라는 바리새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과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을 제외한 대부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되어져 있고 여호와의 언약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확실하고 체계 있게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종적으로 여호와의 언약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